중마고를 품고 있는 여기, 이곳이 진정 나의 파라다이스로구나. We have no reason to initiate this fight. 잘 부서졌네. 근데 그 뇌세포가 나만 들어서 파괴 중이었나? 뭐 딱히 천재처럼 보이진 않던데. 한 조각 할래? 성룡 씨하고는 저 굉장히 좀 친한 사이인가요? 예. 처음에 2008년에 알게 됐는데 뭐 지금까지 너무나 좀 이렇게 잘. 아, 나 소리 없이 울죠. 나 눈치 없이 웃죠. Today, 이기영의 스페셜 MC 신데렐라 김철입니다. 예, 젠틀맨 시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슈퍼 주니어입니다. 근데 진짜 그분이 오신대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나는 괜찮아. 몸 넘김이 좋아. 맥주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운동 뒤에 골프 끝나고 나서 그늘집에서. 어, 좋다. 그럼 그늘집. 후원자 여러분,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도록 축구공을 선물해 주십시오. 정말 잘해요. We are an influencer. So that's why we have to do our responsibility. So we have to more speak up for the right thing to do.
저는 또 2017년부터 현장 방문했었는데 갈 때마다 참 많은 것들을 느끼는데요. 청각장애인 친구들이 음악을 들을 수가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신나고 조그만한 스텝이라도 분명히 변화는 일어나더라고요. 노 챌린지 노 체인지 이 프로젝트는 우리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청 즐기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커피도 그냥 맥드라이브에서 아 멋있어요. 핑크 매직이야? 하나, 둘, 셋. 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굉장히 샤이 보이잖아.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자락을 잡으러 이 길의 끝은 밝게 빛나길 바래 모질게 밀어낸 혼자만의 상처 어느새 자라나서 길을 찾으려 해도 보이지가 않는 게 두려워 나는 Okay. Now,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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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왔어요. 제가 귀에서 딱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 일단 태울게요, 우리 규현씨. 네. 네, 타시면 돼요. 네, 타시면 돼요. 규현씨, 타시면 돼. 규현씨. 저는 시원 씨랑 하겠습니다. 아, 시원 즐겁게 일하고 싶어요. 예, 시원이 형과 SK로 SK 브로맨스로 하겠습니다. 예. 정규 9집 시작! 야, 얘 운동을 그렇게 하면서 야, 야, 아, 지금 스피지 금지야. 아, 진짜 미안한데 스피지 금지. 폴리피드예요? 아, 근데 시원해 야, 진짜 너... 정말 연예인이 천직인 것 같아서 같이 일할 때도 너무 좋고 그리고 희철이 형이라는 사람을 알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저는 잘 때 진짜 이러고 자거든요. 자고 있는데 시원이가 애정 표현이 세요. 근데 내가 그때 저도 그때 피곤하니까 저도 이렇게 동작이 크다 보니까 넘어간 거지. 그래서 형을 하는데 팍 쳤나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서 갑자기 무슨 뭐 샤우트 다. 그래서 일어나서 나가고. 너 나가고. 집 나가고 막 차에서 자고 막. 진짜. 너는 지금도 예민해. 분들께서 큰 오해를 하고 계시죠. 둘이 사이가 안 좋다, 앙숙이다. 하지만 좌석 N급과 S급이 안 맞는다고 해서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맞지 않을 뿐.